MBTI 월드 10편 오염된 에세이 마을. MBTI 월드에 입장하시겠습니까? 게임 스타트. 마을 퀘스트 금도끼 은도끼. 할아버지는 연못에서 살아요. 가끔 놀러 올게요. 퀘스트 완료 보상 경험치 플러스 20, 은하 플러스 5. 엔토피아! 얘들아, 어디 갔다 와? 희망의 샘물 퀘스트 갔다 왔어. 엄청 힘들었음. 완전 좀비 마을이더라. 우와, 재밌었겠다. 그건 뭐야? 아, 심심해서 마을 퀘스트 하고 있었어. 야, 이거 봐라. 삐끗무기다. 멋지지? 퀘스트 보상으로 받았어. 이게 무려 130은하짜리 A급 요요다. 인티제는 랜덤 상자에서 뽑은 거야. 10% 확률인데 대단하지? 우와, 랜덤 상자. A급 멋지다. 어디서 할 수 있어? 이거 운이 좋은 사람만 뽑을 수 있는 거야. MVP 랜덤 상자 2개 구입. 나도 A급 아이템 갖고 싶다. 랜덤 상자에서 청신력 포션이 나왔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청신력 포션. 먹으면 청신력이 10 회복되는 회복물약. 제발 좋은 거. 랜덤 상자에서 A급 모기 물풍선이 나왔다. A급 모기 물풍선. 멀리서 던질 수 있는 물풍선. 공격 플러스 100, 내구도 100. 응? 헐. 대박, 저게 바로 나오네. 아, 뭐야, 완전 잘 나오네. 우와, 신난다. A급 무기다. MVP가 아이템을 착용하여 공격 플러스 100 증가합니다. 상점가는 인프제. 랜덤 상자 5개 구입하는 엔팁. 은하를 탐진했습니다. 레벨 업. 자신감 레벨 2가 되었다. 나도 좋은 거나 알아. 아, 이게 뭐야. 그래도 초보자 로브 나왔네. 2급 초보자의 낡은 로브. 체력 플러스 10, 방어 플러스 10, 내구도 10. 근데 이 옷은 왜 이렇게 낡았지? 낡은 로브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난 처음에 잡초 같은 거 나왔다고. MVP만 운이 좋네. 다음엔 좋은 거 나오겠지. 맞아. 다시 돌아온 인프제. 인프제야, 어디 갔다 와? 아, 상점에서 B급 수리키트 사왔어. C급 초보자 수정구슬이 깨진 것에 충격받은 인프제는 B급 수리키트를 구입했다. B급 수리키트, 언제든 수리할 수 있는 수리키트. 한번 수리할 때 내구도 플러스 50. 우리 또 파티 캐스트 하러 가자. MVP 파티 초대. MVP가 파티를 수락합니다. 이제 어디 가지? 초보 용사님들, 어둠의 선입견에 물들어버린 오염된 SM 마을을 정화시켜주세요. 메인 퀘스트 알림, 오염된 SM 마을. 오염된 SM 마을이래. 출발! MVP 패시벌 스킬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유유자적. 아, 난 이제 좀 쉬려고. 다들 잘 갔다 와.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재밌겠다! 가자! 맞아, 다섯 명이 가면 든든할 것 같아. 거절을 못하고 결국 같이 가는 이프피. 오염된 SMR. 좀 으스스하다. 좀비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들 조심해. SMR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좀비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행. 여긴 멀쩡하네. 멤버들 중 가장 뒤에 있는 이프피에게 다가오는 S. 역시 타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용사님이 오셨군요. 아, 그 정도까진 아닌데. 용사님이라면 자고로 S, I, S, F, P. 당신이야말로 이타주의 영웅이죠. 그런가요? S는 이타적이다.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호, 내가 저런 면도 있었군. 내가 배려심이 있긴 하지. 근데 왜 S가 이타적이에요? 응? S는 이타적, N은 이기적. 이런 것도 몰라? 응? 뭐라는 거야? N이 왜 이기적임? 아, ENTP. 이기적인 ENTP랑은 말 안 함. NT 패시벌 스킬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논쟁가. 응? 뭐라고? 나랑 해보자는 거냐? N이 왜 이기적이죠? 난 다른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면이 있잖아요. 세상이 더 좋아졌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누구나 이타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 하, S는 이타적, N은 이기적. 이 간단한 선입견도 모르다니 한심하네. 아, 이건 무논리 선입견 공격이야. 뭔 소리야. S는 감각형이고 N은 직관형으로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를 말하는 거라고. N이 용사라고? N은 이기적이야. 인피제 공격 스킬 요요 캣공 팩트체크 공격. 간단하게 말해서 S란 현실적인 사실과 세부사항에 중심을 두는 거고 N이란 직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능성에 의미를 두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 인피제 대단해. 인피제 공격 스킬, 공감 능력 개방, 3전 2.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타심과 이기심은 S와 N을 나눌 척도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N은 조용해! 오염된 S 주민들 등장. 아! 짜증나! 어쩌라고! 안 되겠다! 공격이다! 인피제 공격 스킬 요요 백공. 이타심이란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꾀하는 마음. 이기심이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S는 감각형, N은 직관형. 저거랑 같을 수 없지. 우와, N은 어째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오염된 S 주민들이 정화되었다. 와, 해냈다. 휴, 좀비처럼 무서운 마을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하, 아직도 화가 안 풀려. N이 이기적이라고? N티바 진정해. 아, 선입견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미안합니다. 뭐 사과한다면야. 그쪽 말이 틀린 거 인정?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미로 알게 된 정보를 팩트체크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응? 팩트체크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N은 이기적이라며 조롱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N이 이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맞아. 나도 N이지만 이타심이 넘친다고. 순간 내가 배려심 있는 게 S라서 그런 줄 알았네. 그럴 수 있지. MBTI 특징을 어떻게 다 알겠어.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는 거지. 퀘스트 해결! 보상받자! 오염된 SMR 퀘스트 보상받기. 경험치 플러스 50, 은하 플러스 30. 레벨 업! 아니! 왜 나만 레벨 못함? 우린 은하 퀘스트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MVP도 레벨업 했는데? 나도 마을 퀘스트 많이 했어. 그렇군! 퀘스트 하러 가자! 아, 이번엔 추가 보상이 없네. 다들 고생 많았어. 이제 마을로 돌아가자. 긍정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더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다. MBTI를 맹신하지 않는다면 재미로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롱의 의미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11편의 계속.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